길거리 사진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의 조우죠. 많은 사람들 만나고 역시 길에서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표정을 촬영할 수 있고 그러면서 길을 가다 보면 건물의 변화, 도시가 변화하는 것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자갈치 축제 때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갈치 축제에 배를 드시는 부적절한 관계를 드시는 분들 촬영이 될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습니다. 항상 조심스럽죠.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. 그렇지만 그 안에서 찍고 인물이 안 나오는 경우 또 나오는 경우를 보도록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외국 작가가 외국 사람이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 지켜보다가 슈팅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. 아, 이거 참 포즈 좋죠? 포즈 좋을 때 슈팅! 아, 캬! 걸렸습니다. 그죠? 할머니의 모습하고 참 좋네요. 한쪽 비어있고. 그죠? 이런 식으로 계속 워킹을 하면서 대단히 소란이 눈을 뜨고 호시우보라 그러는데 걸음은 천천히 걸으면서 눈은 사방을 다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. 이 사진도 되게 재밌어요. 아, 강아지 옵니다. 강아지 오니까 슈팅. 그죠? 주인도 다른 데 보고 있고, 강아지도 또 각각의 다른 데를 보고 있다. 이게 재밌잖아요. 그죠? 뭐, 카메라 봐도 재밌겠죠. 지금 난 재밌는 것 같아요. 저기 있는 아저씨가 저보고, 어, 아재! 사진 찍지 마소! 아, 이렇게 경상도 보고. 이 사진 되게 정감 있어요. 아빠가 애기를 보고 있고, 엄마도 보고 있고, 할머니, 할아버지 같이 와 있는가 봐요. 에이, 그 애기한테 뭔가 이렇게. 어, 갈매기 먹이를 주는 걸 같이 즐기고 싶은데 이 갈매기들이 어머니들이 어, 어머니가 먹이를 잘못 숨기라고 소까지 먹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슈팅하고 이해를 시킵니다. 똑같지만 그렇게 카메라 놓지도 않아요. 여러분들이 어려서 안 찍는 거 가만히 생각해 잘못 숨기고 찍으시는 거예요. 고기잖아요. 많은 면은 고기잖아서 밥도 먹는 거죠. 그런 상황을 촬영되는 겁니다. 길거리에서 그림 그리는 아저씨들, 선생님들, 그죠?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저씨. 이렇게 해서 슈팅을 해봤습니다.